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고아 존입니다. 네, 오늘은 마요남의 열 네 번째 시간. 오늘 어떤 요리 해볼 거죠? 자, 오늘 만들 요리는 베트남 요리입니다. 베트남 뭐 생각나죠? 박항서. What? 얘기해야 되지. 자, 오늘 만들 요리는 베트남 요리의 대명사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베트남 쌀국수집을 못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화된 지 오래됐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집에서 만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아마 아무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사실은. 향신료 때문에? 향신료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요거를 특별히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완전 똑같지는 아니지만 집에서도 쉽게 밖에서 사먹는 그 맛을 거의 80%는 80%면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똑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치. 못 먹지. 네. 원래 이렇게 계속 배우는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해. 형은 원래 모자라요. 촬영 접을까요? 원래라면은 이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고기 많이 들어가요. 뼈가 붙어있는 그 소고기 부위를 갖다가 물에다가 한번 데친 다음에 찬물로 씻어내서 그거를 향신료와 함께 6시간 동안 푹 구워야 되는 육수가 나와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거 없이. 네, 그럼 바로 재료 소개하러 가죠. 재료 소개하러 가보시죠. 짠! 아, 근데 쉽다면서 재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많아 보이는 것뿐이 진짜 쉬워요. 국물 내는 거, 그리고 요거는 향신료 몇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다 토핑이에요. 간 맞추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쌀국수 드셔보셨죠? 네, 최근 여행으로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 맛집 여러 군데서 먹고 왔는데 내가 진짜 정확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내가 베트남 맛집이랑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냥 딱 먹었을 때 아이, 베트남 아니 알겠어 알겠어. 먼저 육수 내는 재료 먼저 알려드립니다. 생강, 이 양파 같은 경우는 국물 낼 때도 들어가고 토핑으로도 쓸 겁니다. 적양파를 굳이 쓰는 이유는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쌀국수가 되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향신료입니다. 양파, 생강, 향신료, 요게 이제 국물 재료예요. 토핑 재료, 고수, 쪽파. 쪽파가 없으면 대파 쓰셔도 돼요. 얇게 썰어서. 후추나물, 레몬, 고추, 차돌박이. 굳이 차돌박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얇게 썰려져 있어야 돼요. 육수에 간을 입힐 조미료들, 치킨스톡. 아, 근데 치킨스톡을 왜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뼈 우리고 고기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대신 요거로 대체를 하는 거죠. 피시소스, 설탕을 넣으십니다. 자, 사실 베트남 쌀국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향신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향신료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향신료를 많이 준비를 했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구하기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려면 팔각, 정향, 시나몬 요거 세 개만 넣으시면 돼요. 요거 세 개만 넣으셔도 그 베트남 쌀국수 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마트 가면 다 팔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월계수잎. 요거는 초과라 그래서 버거 만들 때 들어가는 향신료이기도 하고. 많이 본 것 같더라. 네. 요건 이제 코리엔더 씨드라고요. 자, 코리엔더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고수를 영어로 실란트로 또는 코리엔더라고 하는데 이 고수의 씨앗이에요. 고수의 씨앗. 배향입니다. 배향. 펜넬이라 그래서 양파 같이 생긴 야채가 있어요. 이렇게 뿔 이렇게 딱 나 있는 거. 그거의 씨앗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통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꼭 넣어야 돼요? 아니, 제 거는 넣을 거예요. 아유. 저는 생으로 뜯어 먹어요, 진짜. 이게 처음에는 이래도. 자, 그리고 마지막 쌀국수 면. 이거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로컬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넓은 면을 썼습니다. 자, 빨리 요리하러 가죠. 자, 요리하러 갑시다. 고! 사실 저희가 지금 집 구조가 다 바뀌었죠? 그죠. 왜냐면 제가 이사 왔거든요. 이제 저희 집 말고 오늘은 마군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쌀국수를 먼저 물에다가 불려줘야 돼요. 최소 20분 정도는 불려야 됩니다. 예, 요걸 안 불리고 바로 물에다 끓이게 되면 되게 좀 질겨지고 이상해져요. 그 다음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향신료를 와르르 쏟아서.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요, 향신료를 그냥 맡았을 때는 향들이 따로 노는데 이렇게 구워주게 되면 이 향신료 안에 있던 향들이 더 잘 끄집어내져요. 그러면서 서로 조화가 되면서 향들이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는 건조된 그런 향신료이긴 한데 안에는 조금씩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까지 다 날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워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에서는 요거를 태우기도 해요. 거의 태울 때까지 굽기도 합니다. 저 지금 향 한번 맡아봐요.
진짜 생각난다. 약간 태국인 것 같아. 베트남인데요? 아 베트남. 이 사람이 동남아라고 뭐 막 뺐네 그냥. A few moments later. 지금 보면 연기가 살살 나면서 그죠? 따닥따닥 소리 나죠? 향 봐. 오 아까보다 훨씬 세졌어. 그지? 이제 뭔가 하나의 향으로 딱 합쳐졌죠, 그죠? 그건 모르겠네. 그래 다채로운 향이 날 텐데. 대신 이 정도 구워졌으면 이런 데다가 받쳐가지고 살짝꽁 식혀주세요. 식혀야지만 나머지 수분들이 날아갑니다. 뜨그라. 자 이제 토핑을 썰어줄 건데 먼저 양파부터 최대한 얇게 써세요. 쌀국수에 들어간 토핑들은 얇을수록 좋아요. 양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넣으시면 되고 막 서툴게 칼질하는 거 편집해야 돼. 야 이 칼이 왜 이리 안 되냐 이거. 저는 쪽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조금 드성성 해줘야지 이게 고수도 이제 씹는 맛도 있고 향도 잘 나오고 합니다. 아 근데 막원이 고수를 싫어하니까 요걸 여기다 못 담겠네요. 망 같은 여기다 딱 담고 싶은데. 방금 형 담가버릴 거예요? 아 진짜? 여기다 담고 나 담기지 그냥. 양파와 생강을 썰어줄 건데 이거는 국물 낼 때 쓸 겁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마른 팬에다가 양파와 생강을 구워줄 겁니다. 까맣게 될 때까지. 형 얼굴처럼? 네. 네. 형 얼굴 탄 거 봐. 요즘에 마카오 날씨가 너무 땡볕이 심해요. 저는 이제 얼굴에 뭐 크림 이런 거 안 바르거든요. 이렇게 향신료랑 야채들을 이렇게 구워주는 거 있죠. 제가 요게 사실은 그 프랑스 요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았죠, 그죠? 어 깜짝이야. 자 보시면 시커멓게 탔죠,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특히 양파랑 생강 같은 경우는 국물 우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아까 식혀놓은 향신료 있죠? 우르르 쏟아서 다 집어넣어줘요. 우르르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한 30분 정도 끓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쌀국수가 다 불었어요. 이렇게 불린 거를 체에다 받쳐 먹으세요. 육수 끓는 거 기다리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살짝 보세요. 색깔이 완전 변했죠? 이야... 벌써 베트남 냄새 나죠? 오 진짜 베트남인 거 같아. 채 같은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마카오는 음식물 재활용이 없어요. 드셔보실래요? 안 먹고 싶죠 그럼? 한번 먹어볼래. 야 그럼 먹으면 으아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럴걸요? 약간 한약? 그죠? 자 치킨 스톡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짠맛을 싫어하신다면 조금만 넣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고기 뼈로 내는 그런 육수가 아니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맛보다 약간의 육수 맛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요거는 이제 마카오에서 파는 피쉬 소스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액젓 쓰시면 돼요. 멸치 액젓, 까다리 액젓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간이 되게 세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이랑 섞였을 때 안 싱거워져요. 왜 밖에서 사 먹는 맛이 안 나느냐? 설탕 때문입니다.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요. 실제로 베트남 쌀국수에는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요거를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넣으면서 간을 맞춰요.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고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자 이제 물이 끓죠. 불려놓은 쌀국수를 빠르게 넣고 자 살짝 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할 거예요 지금. 꼭 불을 꺼주세요. 빠르게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쌀국수를 이렇게 담아주세요. 초벌박이 고기 있죠? 이거를 위에 막 올려주세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예쁘게 담으셔도 되고 안 예쁘게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쌀국수를. 너무 많다. 이걸로 옮깁시다. 양파를 위에다가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올리면 안 예쁘니까 약간 벌려서 이렇게. 자 쪽파 있죠? 쪽파를 위에다가 사사사사 뿌려주세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육수를 갖다가 고기를 익혀야 되니까 최대한 뜨겁게 해서 바로바로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차돌박이가 익습니다. 짜. 야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나죠? 자 이거 한 그릇 됐고 쫙 쌀국수 비주얼 나오죠? 자 위에다 이제 토핑만 하면 돼. 베트남 쌀국수 완성!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해서 먹어야 되냐면 향이 나죠 근데? 아 근데 향이 이미 맛있어. 그죠? 어. 벌써 그 베트남 향이 나잖아요. 베트남 온 거 같아. 자 드실 때 고추를 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네. 손맛으로? 손으로 하면 되지. 아 손맛으로? 그래 손 씻었으니까. 이렇게 최현석이에요? 예. 매콤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레몬을 짜야 돼요. 국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시큼한 맛이 있어야지만 베트남 쌀국수의 그 맛이 나요. 제 손맛을 더 넣어드릴게요. 아 그럼 너무 짜잖아. 아니야
고추 식으면 안 됩니다. 식으면 안 데쳐지고. 그리고 저는 고수를 좋아하니까 고수를 잔뜩 고수 뿌려서 넣고 자 이렇게 살짝 뒤집어주면서 고추도 데쳐주고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아, 좀 싱거운데 저는 치킨 속이라든지 소금 같은 거 딱 넣어서 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좀 싱겁다고 하는데 아 근데 간 딱 맞는데? 딱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형은 네, 이렇게 드세요. 이 형은 소금을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딱인데 진짜?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베트남에서 먹던 그 맛이 맞는지. 베트남에서 제가 하노이 다낭에서 베트남 쌀국수 맛집 가서 먹었습니다. 맛집 과연, 얘기하지 말아요. 과연 그 맛집과 비교해서 떨어질지 아니면 더 맛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흘려요, 다 흘려. 잠깐 기다려, 소금 좀 갖고 와요. 시큼한 맛이 있어야 돼. 자 존이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원래 요리를 하고 더 뒤에 뭘 넣지 않는데 오늘은 레몬도 더 넣자 소금도 더 넣자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왜냐면 내 입맛에 안 맞았어요. 딱 맞을 거예요. 이 형도 아까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진짜로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다면 맛없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맛이 나죠. 베트남 쌀국수 맛이 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진짜 이 맛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눈 가리고 내가 했다 얘기 안 하고 먹으면은 솔직히 구분 안 되죠. 한번 눈 감고 먹어볼게요. 뭐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아 근데 맵다. 다 흘린다. 다 흘려. 맛있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숙주 그리고 이 차도발기가 뜨거울 때 부어야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나머지 간들은 추가 계속 하시면 돼요. 설탕 더 넣으시면 되고 소금 더 넣으시면 되고 미원이 필요하다 미원 넣으시면 되고 레몬 더 넣으시면 되고 어딜 만져 지금. 난 남자 손길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 어 왜 이렇게 해 설레게. 내 유튜브를 위해서. 아 설레게.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5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요네맥 권 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